거룩한 땅이며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지라는 것이 성지고고학자들을 통해 계속하여 드러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성지,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의 첫 여정은 나기스에서 시작된다. 성경의 라기스로 확정된 텔라기스는 성경의 24번 기록된 곳으로 남유다 왕국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했던 곳이다. 텔라기스 한국 발굴단이 세계 최초로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과 계획 도시를 발견하는 고고학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이곳은 텔라기스입니다. 이 지역에 살던 아랍 사람들은 텔엘 두에이라고 불렀지만 이곳이 라기스로 확정되면서 사람들은 텔라기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기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이 역대하 11장 5절 이하에 15곳의 성읍을 쌓았다고 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이곳은 30년 넘게 발굴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의 성벽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이곳에 르호보암 성벽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텔라기스 한국 발굴단을 조직해서 미국 팀과 이스라엘 팀과 같이 이곳에 와서 발굴을 했는데 우리 한국 발굴단이 2015년 7월에 이 성벽을 찾아내고 이곳이 르호보암 성벽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에 온 이유이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유가 성경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이 장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13년부터 4차 발굴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발굴단, 미국 발굴단과 공동으로 발굴한 한국 발굴단이 2015년엔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을, 2017년에는 르호보암 시대의 계획 도시를 발견하면서 성소고고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성경엔 기록되었지만 고고학 증거를 찾지 못했던 르호보암의 성읍 중에서 라기스가 발견되어 한국도 발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세계 성소고고학계에 알리게 되었다. Professors at the universities, and we have great results. They're working very enthusiastically, very devoted, and what few Korean can do in one week, other people will need a whole month to do. And the Bible is a holy script. Millions of people in the world believe in this. It's the word of God. And archaeologists, by excavation, stones and pottery, revealed the ancient life of the people who wrote the Bible and who created all these beautiful traditions. So archaeology here is not something abstract. It's directly relating to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성소고고학은 유물과 유적, 물질 문화를 통해서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실제임을 밝혀내는 학문이며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다. 라기스의 3차 발굴을 1973년부터 1994년까지 21년 동안 이끌었던 성소고고학자인 우시시킨 교수는 발굴을 통해 알게 된 라기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t the time, it is now a big, a very big mound, about 70 dunams, so 20 acres in size, one of the largest and most important archaeological mounds in Israel. And this mound contains the remains of the biblical city of Lachish, which was the second most important city in Judah after Jerusalem in biblical times.
라기스의 성벽 지역에서는 다섯 시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섯 개의 지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맨 아래층에는 르호보암 시대, 그 위에는 히스기야 시대, 그 위에는 아수르 시대, 그 위에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로 나눠지는 유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 이곳은 3000년 전 르호보암 시대의 주거지입니다. 2차 발굴 목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르호보암 시대의 사람들은 계획화된 도시를 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둥이 똑같이 4개고 건물의 폭도 10큐빗, 왕실 큐빗으로 계획화되어 건물을 지었습니다. We walk here. 늦은 오후에 자신들의 중요한 유적인 라기스를 찾아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한국 발굴단이 발굴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발굴한 르호보암 유적에 대해서 직접 소개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다. I love Israel. I love Korea. Thank you. 토드라바.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발굴 당시의 감격과 기쁨을 마음에 담고 성경 말씀을 온몸으로 느끼며 은혜와 감동 속에서 다음 성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해 보았다. 다윗이 건축한 성읍이라는 것이 세계 최초로 확인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곳이 키르벳 케이아파라고 부르는 사하라입니다. 나는 2007년부터 7년간의 발굴을 마무리하는 발굴 보고에 참여하였다. 이곳을 발굴한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의 고고학자들이 사하라임 다음으로 라기스를 같이 발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사하라임의 중요한 유물인 오스트라코는 라기스 발굴단 현장 스텝인 한국인 장상엽 집사가 발견하는 은혜를 받았다. 저희가 이른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발굴을 하고 발굴한 토기들을 조그만 플라스틱 바구니에다 물을 채워서 넣어두었다가 매일매일 오후에 토기를 씻게 됩니다. 이 오스타콘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토기를 씻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먼저 바깥쪽을 씻고 안쪽에 있는 흙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솔로 씻으려고 할 때에 안쪽에 글씨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최초의 중요한 고고학적인 유물은 1993년 7월 21일에 테헬단의 성문 지역에서 발견된 석비인데 다윗을 고고학적으로 증거하는 이 석비는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다윗이 왕국의 수도로 정했던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발견되지 못했던 다윗성의 유적이 발굴되었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제일 밑에 내려가는데 나온 토기가 주전 10세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 얘기만 나오고 여기를 아무도 발굴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엘란 마잘에 의해서 여기를 발굴했고 2007년도에 이제 쭈르트 나와가지고 발굴을 한 거죠. 저도 이제 여기에 잠깐 발굴을 했었고 그런데 여기 다윗성의 발굴에도 참여했던 강호구 박사가 안내해 주었다. 좁은 데는 2m. חשבו שאי אפשר יותר למצוא את המצודה של דוד, את מצודה ציון. ואז התחלנו לעבוד בדיוק מעל מבנה האבן המדורג. אז התחלנו לחפור. אחרי שבוע בעצם התחלנו לקבל קירות מסיביים. כשמצאנו את הבולה, את טביעת החותם, קטנה בגודל של סנטימטר, שעטפה איזשהו פפירוס, איזה מסמך, ועליה כתוב חזקיהו
אחז מלך יהודה. 할아버지 때부터 고고학을 했던 마자루 교수를 통해 10년 전에 다윗성의 유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히스기야 왕의 인장은 성전산 남쪽에 있는 오벨 지역에서 발굴되는데 유다 왕의 인장으로선 최초의 발견이다. 벤자민 마자르하고 그 아버지죠? 엘라 할아버지.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래서 엘라 마자르하고 같이 발굴을 해서 여기는 오펠입니다. 다윗성과 성전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오펠 지역. 히브리어는 오펠, 성경에서는 오벨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펠이라는 말은 낮은 곳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성과 성전산 사이에 움푹 들어가서 골짜기처럼 있는 이 지역에 여기에 사람들이 거주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성전 시대부터 신약 시대인 2차 성전 시대까지 이곳에 많은 유적지가 여기 보시다시피 시대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 이후 비잔틴 그 이슬람 시대까지 많은 유적지가 지금 드러나 있는 지역입니다. 기온샘이 보이는 곳에서 실로암으로 가려면 물이 흐르고 있는 히스기야 터널로 갈 수도 있고 기드론 시내로 연결된 가나안 시대의 터널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가나안 터널이다. 이곳이 들리는 소리와 같이 물이 솟구쳐 나오는 기혼샘입니다. 예루살렘의 도시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하루에 2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상관없이 1년 내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기혼샘에서 533리터의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흐르는 물이 연결된 곳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인 실로암이다. 실로암은 비잔티 시대의 유적과 최근에 발견된 성경 시대의 유적이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성전산으로 연결되는 배수로가 최근에 발견되었다. 남유다 왕국의 땅을 지나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흔적을 찾아보러 북쪽으로 가는 길. 신명기 11장 30절에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이 두 개의 산이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에 있다고 했다. 성경은 이렇게 지리적인 정보를 통해서까지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지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은 와야 하는 곳이다. 여기는 세겜 땅 동쪽에 있는 카비르산 정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이 세겜의 모래땅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옆에 정착촌까지 건설해 놓고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처음 답사했을 때 이 길을 소개하는 표지판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400년 전에 조상이 이름 붙인 지명까지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이곳에는 서쪽에 있는 에발산에 있는 여호수아 제단을 설명하는 표지판도 있다. 여호수아 제단이 실존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고고학자 제르탈에 의해서 1986년에 발표되었다. 에발산 동쪽에 있는 해발 790m에 있는 이 제단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연장으로 단두지 아니한 돌로 만든 제단이었다. 디르사는 세겜에서 동북쪽으로 11km 떨어진 언덕에 있는 도시로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으로 팔레스틴 지역에 있다. 이곳에는 성경시대의 왕궁토와 주거지가 남아있다. 디르사에 이어 오므리 왕이 수도로 삼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수도인 사마리아. 이곳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입니다.
기원전 876년경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이곳에 처음 수도를 삼은 이후 기원전 722년경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뒤에 보이는 것은 이곳 사마리아 성의 궁전 지역입니다. 특히 이곳 궁전 지역에서는 궁전 지역의 한 궁전에서 상아들이 발견이 되어서 일명 상아궁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실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이곳에서는 200여 개의 파편을 포함한 수백여 점의 상아 공예품이 발견되어 아왕 시대의 번영을 나타내주고 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지나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에 가는 길.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영토의 북쪽 경계가 되는 산으로 이곳에 가면 시편 133편에서 아름다운 산이라고 표현한 것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를 느끼게 하는 산이다. 레바논을 탑사할 때 보았던 헤르몬산 정상까지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갈 수가 없지만 정상 가까이 해발 2000m 정도까지는 리프트를 이용하여 오를 수 있다. 걸어 올라가는 길도 있지만 가파른 길이기 때문에 리프트를 이용해서 편하게 올라가는 길을 택해봤다. 헤르몬산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한다.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단이 있고 남쪽에는 부엘세바가 있는데 북쪽 경계에 있는 단은 헤르몬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는 헤르몬산 정상각에 있는 해발 2000m의 언덕입니다. 헤르몬산 정상은 이곳에서 12km 정도 북쪽에 있는 시리아 레바논의 국경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의 상징적인 산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이 지역의 많은 곳들을 수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눈이 쌓인 곳이었고 신앙적인 의지가 되는 산이었습니다. 2115m입니다. 헤르몬산 정상은 2814m인데 이곳에서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선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한 것을 이 고도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르몬산을 내려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수풀이 우거진 지역을 만나게 된다. 이 지역에는 요단강의 발원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수원지가 바로 이 텔단에 있다. 헤르몬산의 눈 녹은 물이 이곳에서 흘러나와 요단강을 거쳐 사해까지 흐른다. 단은 중요한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옥한 평원지역에 있기에 신석기 시대부터 거주지가 되었다. 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지만 단의 석비가 발견되므로 고고학적으로도 중요한 성읍이 되었다. 이 물이 흘러가서 이제 요단강 물이 돼서 사해까지 가는 거죠.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 더구나 중동 지방에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첩첩산 중에나 있었던 물과 나무들 아닙니까? 여기도 오면 참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그 샤론 평야 지역에 있다가 밀려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차지하고 나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단이라고. 단지파가 살던 단이죠. 이곳이 단석비가 발견된 성문 지역이다. 고고학자 최강원 박사가 설명을 한다. 바로 이 지역, 현재로서는 9세기
8세기에 해당되는 주전 9세기 8세기에 해당되는 이 성문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곳은 외성문 지역이고 그다음에 성문 밖에 광장 지역인데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내성문 지역이 있고 근데 이곳에서 바로 단석비로 알려진 굉장히 중요한 석비가 발견이 되었죠. 이 석비의 기록은 이 석비는 아람 왕이 이곳을 일시적으로 정복한 다음에 세웠던 전승비였고 그 전승비의 내용에 바로 다윗 왕조, 다윗 집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밖에서 발견된 최초이자 유일한 다윗 왕조에 대한 언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의 도시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 이곳은 성경에 기록된 여섯 개의 도피성 중에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게데스라고 하는 도피성이다.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에게 피난처로 제공되는 이 성읍은 도피성으로 피신한 가해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야 했던 곳이다. 이곳은 사람들이 잘 찾아가지 않는 곳이지만 훌레계곡의 위쪽에 있기에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게데스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하솔이다. 이곳을 발굴한 경험이 있는 최강현 박사와 동행했다. 17년 전에 제가 발굴하고 있었던 이 성경의 도시 하솔에 서 있습니다. 하솔은 여호수아서 11장 10절의 표현에 따르면 그 나라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 북부 일대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큰 도시였죠. 하솔에 있는 신전 지역에는 단단한 현무암에 금이 갈 정도로 큰 화재의 흔적이 있다. 이곳은 주전 2000년경에는 이 지역에서 중심 도시였으며 그 당시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던 큰 도시였다. 하솔은 해변길 가까운 교통의 요지이며 풍부한 물과 비옥한 토지 때문에 솔로몬에 의해서 요새화된 도시이다. 다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로 가는 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며 전도하셨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자주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산에서 만나자고 명령하셨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의 장소가 이곳이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신 곳에 기념하여서 팔복교회가 있는 갈릴리 동북쪽에 있는 그 교회 언덕을 같은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선포하신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타브가 옆에 있는 언덕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적힌 돌이 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주님의 명령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서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곳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아, 저쪽이 가버나움. 그리고 이 아래쪽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당부하신 곳, 그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아, 이것을 그래서 타부가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것이 성경의 긴네렛이라고 하는 그 구약시대의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구약시대 성읍의 이름에 따서 긴네렛 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중심 지역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전체에서 활동하신 것 같은데 주로 활동하시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배를 보면서 이런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 예수님 당시의 배를 많은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또한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배를 발견하기에 많이 노력했지만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배는 우연찮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1986년 1월 우기지만은 100년 만에 심한 가뭄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이 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특별히 갈릴리 바다가 줄어들면서 갯벌이 생겨서 이곳 기프트에 살고 있는 루판 형제가 다니다가 유물을 발견했고 또 며칠 후에 또 다른 유물을 발견할까 거닐다가 이 반원형의 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조사한 결과 예수님 당시의 배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의 길인 가스펄 트레일은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62km의 길을 연결해 놓았다. 이 길은 주님을 묵상하며 걷는 길인데 이곳에서부터 그 길이 시작된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마을인 막달라는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전 세계 이름이 알려진 마을이 되었다. We have not only a first century Jewish town, but the town when Jesus is walking through here. He's walking through a valley very near here called the Valley of the Doves, where we think the Via Maris, the main commercial route, came through. So many things to ponder when we walk around here in Magdala, especially when we go over to the Mikvaot and we reflect on the purification baths or ritual baths that people used back then, particularly the wealthy. Having an indoor purification bath, we find four of these of the highest quality of the Jewish tradition. 막달라는 2009년에 리조트 건설을 하다가 유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후에 계속해서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데 뒤에 보이는 것이 주 1세기에 건축된 회당의 모습이다. 가드와 아스글론, 딤나로 이어지는 블레셋 땅으로 찾아가는 길.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로 다윗이 이긴 골리앗의 고향으로 유명한 곳이다. 가드는 아스돗에서 옮긴 여호와의 법궤가 머물렀을 때 큰 환란이 있었던 곳이다. 사울을 피해 도망했던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살아났던 아기스의 도시이다. 블레셋은 해양 민족으로 팔레스틴의 어원이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교통이 좋고 비옥한 이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기에 이 지역을 블레셋 평야라고 부른다. 다른 곳으로 여겨졌던 가드는 텔 자핏으로 부르는 이곳으로 동일시 되었다. 100년 가까이 잊혀졌던 이 언덕은 1996년 아론 메이르 교수에 의해서 발굴이 시작되어 계속해서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and it's a site that settled from the early Bronze Age, about 3000 BCE, until modern times, an Arab village that was abandoned during the 1948 Israel War of Independence. But the periods that we're focusing most on are the periods of the Canaanite and Philistine culture. 발굴이 계속될수록 가드는 큰 성읍이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곳에는 블레셋 성벽도 발견되었고 철기 제조 작업장도 발굴되었다. 아스도의 남쪽에 있는 바닷가에 위치한 아스글로는 유다지파가 정복하기 전까지는 블레셋의 영토였다. 소래골짜기에 살던 삼손이 아스글론까지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기록이 있는 도시이다. 1985년부터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가 최근까지 발굴을 계속했던 곳이다. So we're standing right at the ramparts of ancient Ashkelon. In ancient Ashkelon is a multi-complex site with many, many periods of occupation.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아스글론은 해변길이 지나가는 비옥한 블레셋 평야에 위치했기에 산헤립과 느부갓네살에 의해 정복당하기도 했던 곳이다. 아스글론은 신약 시대에는 헤롯 대왕의 출생지이기에 크게 번성하기도 했다. 발굴을 통해서 아스글론은 요새화된 대규모의 도시였으며 성문 지역에서 발견된 은으로 된 송아지와 신전 모델은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The village of Dinna was in the time of the Sasa Samson in the time of Blesses. This is the village of Dinna in the Tel Batashi. This is the Bible of Dinna. The village of Sasa Samson is the first wife of the wife of Dinna. Due to the marriage of Samson, the wife and her family were killed by the sad story of Dinna. 바로 이곳 딤나입니다. 딤나는 삼손이 살던 소라 가까이에 있는 블레셋 마을이었다. 딤나는 소래 골짜기에 있는 자연적인 언덕이 아닌 인공 언덕에 있는 성읍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딤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영토 사이에 있는 접경 지역에 있어 늘 두 민족의 갈등이 심한 지역이었다. 단지파의 성읍이었던 소라는 테엘 소라라고 부른 곳으로 소래 골짜기가 보이는 산봉우리에 있으며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의 고향이다. 삼손은 이 부근에 묻혔으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 삼손과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가묘를 만들어 놓고 삼손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의 사해는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다. 사해 남쪽에서는 사해물이 증발된 소금 덩어리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여기가 성경의 소금바다, 여매란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소금이 저절로 생긴 겁니다. 보통 바다는 염도를 3%라고 하지만 이 사해, 이 여매는 30%거든요. 그게 또 증발돼가지고 이렇게 소금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따끈따끈합니다. 사해에서 남쪽으로 40km 정도 내려오면 성경에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선으로 기록된 다말이 있다. 황량한 아라바 광야에 위치한 이곳에는 다말 성경 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이스라엘과 협력하여 이곳을 발굴한 미국 사람들이 공원을 만들어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큰 길가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잘 알려지지 않아 방문객이 거의 없는 곳이다. 아인 호셉이라고 부르는 이 다말에 특별한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저 뒤에 있는 저 나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가시면류관을 만든 것과 같은 나무로 추정되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령이 오래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예전에 이 지역을 지나갈 때
저 오래된 저 나무와 또 그 옆에 샘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다말에서는 성경 시대부터 최근까지의 유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아, 여기는 아인 호셉, 아인 하체바라고 부른 곳으로 에스겔서에 두 번 기록된 다말의 강력한 추정지입니다. 아, 이곳에는 주전 10세기 때부터 이스라엘의 요새 성문 주거지 유적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스라엘의 방어시설까지 모든 시대의 유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의 마무리, 이스라엘의 남쪽 끝 한락산으로 향하는 길. 지금 그 한락산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락산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헤맸는데 이 부근 모든 산 높이가 비슷비슷해가지고 저도 한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비슷한 높이의 그 봉우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한락산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의 남쪽 지역에 있는 신광야에 있는 한락산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남쪽 경계선의 대표적인 산으로서 한락산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산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남쪽 경계선의 상징적인 산인 한락산입니다. 광야에 있는 한락산은 주변에 비슷한 높이의 봉우리들이 많아서 이 지역에 와서도 찾기 어려운 곳에 있는 조그마한 봉우리이다. 전망대에서 한락산 정상을 향해 가는 중에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다. 사람들의 통행이 없는 지역이기에 예고 없이 터진 폭탄을 보면서 성지를 답사할 때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한 번 느꼈다. 드디어 한락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참 찾기 힘든 데인데 저는 5년 만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 한락산은 지금 제가 세 번째 방문했습니다. 해발 498m밖에 안 되지만 이 산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두 번이나 이 한락산에 대해서 유일하게 언급한 사람입니다. 북쪽은 헤르몬산, 남쪽은 경계선의 대표적인 산을 이 한락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한락산 정상에 와 있습니다. 한락산 정상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멀리 신광야가 보이고 아그라빔 비탈길 지역도 보인다. 성경의 아그라빔 비탈 언덕이 세 번 나왔어요. 그 유다 지파의 경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경계, 아모리 족속의 경계, 그렇게 세 번 나온 지명이에요. 이 지역을 우리 말하면 뭐 이제 대갈령 그러듯이요. 네. 지금의 423m입니다. 이따 몇 m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보죠. 아그라빔 비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388m 많이 내려왔죠. 로마 시대에는 저 바로
절벽 위에 길들이 조그맣게 나 있어요. 로마 시대는 지그재그가 필요 없었고 걸어 다니거나 짐승들을 이용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찻길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간 거죠. 가파른 비탈길을 뒤로 하고 시인 광야를 향해 발을 옮겼다. 아그라핀 비탈과 가데스바니아 사이에 있는 시인 광야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에 있으며 에돔의 경계와 맞닿은 곳이다. 여기는 성경에 나온 시인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거리는 멀지만 가데스바네아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까지들을 성경에 나온 시인 광야라고 합니다. 이곳에 해발 278m의 특별한 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저 산이 바로 호르산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은 시인 광야에 있기에 신산이라고 부른다. 시인 광야 지역에는 가데스바네아가 있다. 가데스바네아는 호렙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전탄꾼을 보내고 기다렸던 곳이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곳이다. 이곳은 지금 이집트에 있으며 현지민 외에는 갈 수가 없는 곳이지만 국경선 가까이에 있다. 가데스바네아 가까이에는 가데스바네아 전망대가 있으나 가데스바네아를 볼 수가 없지만 더 동쪽에 있는 호레사 전망대에서는 약 10km 떨어진 가데스바네아를 바라볼 수 있다. 이제 세계 모든 성지를 다 가봤는데 사진으로 남겼고 GPS 좌표로 남겼는데 발굴을 했고 그것도 세계 최초로 성경의 내용의 사실인 르호보암 성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주거지까지 발견했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저에게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성지를 또 다니면서 동영상으로 남기고 싶고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또 그것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지명을 따라 성경의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성경을 온몸으로 읽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깨닫고 있다. 성지에서 성경과 신앙 때문에 이 험하고 거칠고 때로는 위험한 곳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때로는 생명까지 드리고 헌신하는 신앙의 선배들과 성서 고고학자들에게 받은 큰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이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